그 정도 비안올 거야. 딱 좋네. 이 정도면 딱 좋네. 좀 젖어도 이건 바로 오토바이 타면 금방 마르더라고. 자, 너희들 여기에 찍히는 거, 여기에. 보이지? 한 30분 찍을 거야, 30분. 아우, 야, 너 빨간색 이거 많다. 어떡하냐? 더군다나 비까지 온다, 너. 큰일 났다. 아이, 쫄보, 쫄보, 씨, 뭐 저런 쫄보가 있나. 지금 바닥이 젖은 거야? 야, 응급실도 요즘 안 하는데 다치면 안 된다. 여기서부터 비 온다고? 여기는 아직 멀었는데? 우비 입으면 덥잖아. 그럼 서, 저기 서. 서면 되지 뭐. 여기 서, 여기 서. 입어. 비 많이 안 오는데? 뭐지, 이거? 전기 꽂으니까. 꺼져버리네. 어디까지 비가 올까? 우린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다가 우리 저번에도 쫄딱 맞았는데, 민식아. 10분 뒤에 너옷 벗자고 또 세우자 그러지 마라. 영원히 너는 여기 불영사 계곡 아니야? 여기 와봤어? 와봤겠지? 여기가 진짜 예뻐. 쫄보가 뒤에 따라오는데 천천히 가야지 어떡하냐. 여기 봐봐, 여기 밑에 봐봐. 와, 여기 끝내준다. 여기 밑에 카페가 있네. 내가 요 코너 돌다가 여기로 날랐어. 여기로. 오토바이 박살나고. 그때 바이크 탄지한두달 됐었나? 야, 그 후로 한동안 코너만 나오면은 못 도는 거야, 겁이 나서. 근데 진짜 심했어, 내가. 코너만 나오면 브레이크 잡는 거야. 어우, 시원하다. 아, 나도 빗길 안 좋아해. 뭐 나는 좋아하냐, 빗길을? 우리는 희망을 품고 가는 거야. 여기 조금만 더 지나면 비가 없다라는 희망. 아까 그 너희들이 보여준 그 일기예보, 그거는 비가 없더만, 여기는.
아씨, 하필 비 오는 대로 왔네, 이거. 형이 공짜로 빨래 돌려줄게. 옛날에 저희 가면은 그거 팔았는데, 오뎅, 커피 뭐 이런 거. 쓰레기야. 쎄나 쓰레기야. 진짜 남들 다 사용하고 인터컴 이거 아니면 못 쓰니까 쓰지. 아유. 아니 외국 애들도 쎄나 거의 쓰더라고. 뭐 닦으면 괜찮아? 잠깐 괜찮은 거 아니야? 어, 비가 은근히 오네. 뭘로 닦는, 그 습기 안 차는 거 있어? 닦으면? 나는 필요 없어. 샴푸? 어. 다 했어? 아, 이 정도 비는 뭐 오는 것도 아니야 사실. 한 20분만 가면 비 안 올 거다. 아유. 가도 돼? 그럼 샴푸를 갖고 다녀야 돼? 예전에 누가 그거 주던데? 그 닦으면은 습기 안 차는 거 있다고. 그거를 사갖고 다녀, 놓고 다녀. 야, 이거보다 천천히 못 가, 넘어져, 그러면. 습기 안 차? 어. 나는 비 오는 날 바이크 타는 것도 좋아해. 어떤 날은 이렇게 많이 오는 날 말고는 좀 나가고 싶기도 해, 비 올 때. 근데 비옷을 딱 갖춰 입고 해야 되는데. 비옷 입는 거 겁나 귀찮은데. 야, 민지가. 이 정도는 우리 그때 투어할 때에 비하면 오는 것도 아니잖아. 여기 쎄나 맛이 가나? 여보세요? 쎄나가 또 맛이 가나? 아, 비 올 때 쎄나 이게. 쎄나가 맛이 가네. 아. 지금 불연계곡을 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지금 쎄나도 고장난 것 같아. 쎄나가 안 됩니다. 뭐 삐삐삐삐 소리만 나고. 아, 쓰레기 쎄나 진짜.
그래서 세나를 지금 빼놓은 상태고, 이제 여기 울진에 다 왔으니까, 울진에서 조금만 가면은 비가 그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한번 라이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켓은 젖어서, 안쪽이 좀 축축한 느낌? 근데 이거 위에는 비 그치면 조금만 달려도 이 바람 때문에 다 마르니까 뭐. 아, 방향을 완전 잘못 잡았네. 이런. 아까 내륙으로 살짝 돌까 했는데, 사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면, 지금 세 명이서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집으로 간답니다. 집이 서울인데. 그래서 아예 라이딩 더 하고 가라고. 그래서 라이딩을 더 하면 늦어질 거 아니에요? 늦어지면 이제 집에 못 가잖아. 여기 저녁에 같이 소주 한잔 하려고 집에 못 가게 좀 라이딩을 크게 도느라고 이 동해 쪽으로 왔어요. 아, 잘못 왔어. 이쪽 오면 안 되는 길이었나. 이렇게 비가 올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좀 약간 맞겠지 했는데 이렇게 많이 맞을 줄은 상상은 못 했습니다. 지금 거의 죽변에 거의 다 왔고,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지금 영상에는 어떻게, 영상에도 아마 닦아줘야 되나? 비가 많이 온게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앞이 잘안 보일 정도인데. 근데 생각보다 바지는 안 젖었고, 상체만 젖었습니다. 상체는 지금 축축해요. 와, 지금 안쪽이 다 젖었어. 물이 많이 있어서 코너를 조심조심. 원래 이렇게 세나로 대화를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 카메라가 이상한데? 카메라가 깜빡깜빡 해야 되는데 그냥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 잘 되고 있나? 카메라가 이상한데? 안 켜져. 카메라가 물 먹었어. 지금 전면 카메라가 물을 완전히 먹어갖고. 이것도 일단 주머니로 들어가자. 이런 거 보면 고프로가 더 좋아. 근데 진짜 세나는 쓰레기긴 해. 너무한다, 진짜. 이번에 또 고장나면 또. 진짜. 세나는 내가 수리를 한세번 보낸 것 같아. 세 번, 네 번? 다 젖었어. 세나 돼?
어? 할래야 돼. 말을 들었어야지. 아니 문제가 지금 세나가 형님 그거 세나 자꾸 껐다 켰다 하면 고장 나요. 나도 그래가지고 정신 낸 거예요. 그냥 그대로 냈어. 많이 껐다 켰다.